복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7배의 권능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고 100배의 열실이 있고 1000배까지 복을 받는 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복주의 타령하는 게 아니고 있는 복은 받아 챙기세요. 아멘. 복을 받아야 어디 가서 사람 구실하지요. 맨날 빌어먹고 맨날 넘어져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빌려가지고 그리 더럽고 추죽으로 말라고 살려 그래. 저는 어릴 때 엄마가 앞집에 옆집에 돈 빌려 댕기는 꼬라지 딱 꼴도보기 싫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시고 난 뒤에 엄마가 맨날 이 집에가 3,000원, 저 집에가 2,000원. 많이도 안 빌려보면. 그것도 안 빌리죠? 아이고, 그런 거지 딱지가 없어요. 나는 내가 저래 안 빌어먹을 거다, 내가. 내가 호떡을 팔든지, 내가 부대찌개를 끼리든지, 뭘 하든지 내가. 뭐 땜시 빌어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주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주여 지혜를 주옵시고, 강건하게 주고, 순적한 복을 주시고, 100배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세요. 아멘. 부자가 돼서 여러분 형제들 중에 어려운 동생이 동상 네가 요즘 밥도 못 먹는다 하는데 내가 어정부 가서 1,000만 원 붙여줄 낀게 밥은 먹고 살아라. 그 1,000만 원 갚으려 하지 말고 언니가 불쌍해서 주는 거니까 돈이 있어야 1,000만 원 주지. 돈도 없는 게 1,000만 원 줬다도 신랑한테 맞아 죽습니다. 네가 먼저 굶어 죽습니다. 복을 받아야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아멘. 어디 식당 가서도, 어머, 지갑을 안 가지고 어때? 그러지 마세요. 더럽거러, 추적거러, 옛날 가서 끌떡거리긴 하고, 신발끈이나 먹고 화장실이나 먼저 가고, 그러지 말라니까요. 커피 같은 거 살 땐, 200원짜리 살 땐 내가 얼른 계산하고, 레스토랑 갔을 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싼 거 살 땐 얼른 계산하세요. 나도 한 방 쏜다 이거지 뭐. 할 수만 있으면 주는 자가 됐어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빌어먹지 말고 돈 꾸러 댕기지 말고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그러자. 이게 제가 세상 물정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취를 11년 먹은 인간이에요. 제가 그때 집회 갔던 선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식당에서 식금 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과거를 묻지 마셔요. 지금은 제가 식당에서 식금 안 팝니다. 그 시절이 더럽고 처졌고 앵꺾고 그때는 가난한 시절에 종갓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쫓겨나가지고 나도 제사 지낸 돈으로 신학을 안 하고 싶었고 자취를 11년 하고 여자한테 두 판 차이고 암 수술을 하고 병원에 혼자 누워있고 그 더러운 시절이 징글징글합니다. 그 시절에 사람이 막 다짐이 생겨요. 절대 빌어먹지 않는다. 내는 몰라도 내 새끼들 두 놈한테는 내가 빌어먹는 꼬라지 내가 못 본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 야곱과 같이 막 주위에 살짝 바지깔이 붙다고 막 복을 주시든지 막 매가지 밟아 죽이버리고 막 축복 못 받고 짜부러지나 지금 죽었구나 쌤쌤이지 뭐. 야곱과 같이 기도를 해보라니까요. 짜들은 복도 없는 것들이 기도를 안 하고 보고 기복주의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자식들에게 아름다운 걸 물려주는 게 좋지요. 뭐 땜시 빌어먹을 생각을 하고 뭐 땜시 망할 생각을 하고 남한테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 끌떡거리냐 이 말이요. 더럽고 초집은 짓을 하지 마세요. 빌어먹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자. 하나님 막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가난과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더럽고 악한 사단아 예수를 명하노니 좋은 말할 때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고 가난을 이기고 아멘. 질병을 이기고 암덩어리가 떨어지라. 아멘. 그래서 내가 강건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아멘. 다른 건 몰라도 내 자식들한테도 고통을 물려주지 말아야지. 아멘. 자식들한테만큼은 내가 저 자식들은 내가 눈물 안 나게 하잖아요. 애미는 쎄빠지게 고생하고 애미는 파출부를 해먹어도 자식들한테는 그 꼬라지를 안 물려줘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 약해 빠졌는데도 하나님께서 막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울산에 가보면 울산에 방어진이라고 있어요. 방어진. 그건 여러 옛날에 방어가 많이 잡혀서 방어진이라고. 방어진에 가면 방어진 제일교회나 아주 그 미포교회나 아주 은혜로운 교회들이 많아요. 방어진이 뭡니까? 정주영이라는 할배가 정주영 알아요? 정주영이라는 사람이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영감이에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 쌀깨가부터 쌀가게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야금야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침내
이분이요, 사업을 하는데 불굴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가 가지고요, 종이돈 옛날에 거북선 이렇게 인쇄된 종이돈 옛날에 있었어요. 5,000원짜리인가. 그걸 탁 펴놓고 봐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철로 배를 제일 일본 만들었다는 거야. 쥐가 만들었는 거야? 이순신이 만들었지. 거북선 사진을 내놔고 대한민국은 철로 배를 1등으로 세계에서 만들었다 이거. 울산에 텅 빈 앞바다 사진 찍어가지고 공장 지을 땅은 천지 빼갈이네. 그래 존말할 때 돈 좀 빌리달래. 그래가지고 요 정규영 씨가 영어도 못하는 게요 통역을 세워가지고 그 요 생긴 것도 고구마같이 생겼지 안 보면 영국 가가지고 요 바클레이 은행에서 종이돈 꺼내놓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돈 빌려와가지고 울산의 방어진에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이라고 한번 가보세요. 노아 방주보다 큰 배가 5일에 한 대씩 만들어져 나옵니다. 노아 방주는 120년 만들었는데 그거는 닷새에 한 대씩 나온다니까요. 세계에서 지금요 철로 배를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대한민국이 지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거제도 가면 거제도 대우 옥포조선 삼성중공업 그 동네 거제도는 IMF도 없어요. 울산 방어진은 그건 얼마나 먹기 좋고 거기는 막 성도들이 그건 먹고 살기가 좋다니 IMF도 없고 거기는 봉급도 많이 나오고 수당도 많이 나오고 옷도 1년에 몇 벌 준다 크더라고. 나는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그 작업벌 한 벌 드릴까요 이러더라고. 내가 작업벌 얻어서 뭐하고 이거 옷만 몇 벌씩 나와도 그 사람이 옷값만 안 들어도 얼마나 그게 먹고 살기 좋겠어요. 그건 현대왕국이라니까요. 현대중공업 종업원이 한 5만 명 되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수십만 명이 먹고 삽니다. 현대중공업 종업원 5만 명이 그 들락날락하고 그 바로 앞에 현대 쇼핑센터 현대백화점 끝내줍니다. 명품 코너 그 옆에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 무궁화 5개요. 그 앞에 여러분 현대 울산대학교 종합병원 거기는요 현대중공업 돈 벌어가지고 현대 쇼핑센터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현대 다이아몬드 호텔에 가 자빠져 자고 울산대학교 종합병원 영안실에 가 죽어버립니다. 먹고 자고 싸고 죽고 한 방에 해결돼. 현대왕국이라 한다니까요. 정주영이라는 한 사람이 아시아의 영웅입니다. 그분은 학벌도 없는 분이요 국민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분이지만 그 한 분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쌀가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분은 새벽 3시 반만에 눈이 떠가지고 드디어 날이 밝았다 오늘 또 돈을 벌이라.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요 눈만 뜨면 막 환장을 하고 그렇게 일을 즐기고 정주영이란 한 사람이 울산이란 도시를 만들고 한국의 경제를 견인해 나가고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여러분 배들의 상당한 퍼센테이지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중공업에서 만드는 겁니다. 블루오션이라고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스페인의 무적함대 말길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어느새 쫓겨난 나라가 세계 바다를 지금 장악을 하고 바다에 5대양 6대조 떠댕기는 배에 상당 퍼센테이지는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하고 해가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아멘. 세월을 아끼지요. 헛된 마음 버리지요. 쓸데없는 데 안 보내지요.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혜롭게 살아가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런 게 당구이지. 예수 믿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게 기적입니다. 됩니다. 반드시 의정부 집어먹고 서울 집어먹고 앞으로 통일 한국이 되면 여기서부터 평양까지 내가 올라가면 시야를 밟으면 두 시간 하면 안 가구나. 신우주 찍고 만주 찍고 시베리아를 관통하는 거지 뭐. 큰 꿈을 꾸세요. 의정부 순복음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고 여기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고 아버지 박 목사님은 세계적인 거 내가 아직은 별로 세계적인 않는데 아, 꿈이라도 빵실하게 기도라도 거창하게 말이라도 아싸라게 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말이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면 말이 중추신경을 흔들어가지고 아싸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약해 빠졌지만 여호와께서 100배로 복을 주시니까 됩니다. 7배의 권능을 받고 갑절의 영감을 입고 1,000배까지 복을 받는 복을 받자 이거요. 복을 받자. 주시는 복을 왜 안 받으려고 그래. 복을 받아야 사람 모시려고. 복을 받아야 헌금이라도 하고 복을 받아야 어디 친구들 모였을 때도 이왕이면 한 방 쏘세요. 세 번째 이래가지고 언제 8가지 복을 다 먹었어요.
세 번째는 이삭이 어떤 복을 받은가 하면 26장 18절 26장 18절부터 보면 따라합시다. 이삭은 우물을 팠다. 한 우물을 파는 복을 받은, 한 우물을 파는 복. 우물을 파는 복이 뭘까요? 18절에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25절 끝에 이삭이 그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여러분, 우물이라는 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태인들은 우물 하나 파는 게 평생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오아시스가 우물이 하나 발견되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처럼 지하수가 많은 땅이 아니고 사막 땅이니까 물이 귀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막 땅에 우물을 팔면 자꾸 모래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는데 돈이 한 1억 원은 든대요. 그러니 유태인들은요, 평생 우물 하나 파는 게 복인데, 이 덩신 같은 거는 오늘 18절부터 보면 18절에 쫓겨나고 22절에 쫓겨나고 25절에 튕기나고 순 덩신 쪼다 같은 게. 그래 어렵게 판 우물을 맨날 뺏기고 쫓겨나고 튕기나고 오면 우물 가져가세요. 주문들. 덩신 같은 게. 그렇게 돈이 1억 가까이 들고요, 평생 우물 하나 파는 게 유태인들은 가문의 영광인데 맨날 뺏기고 얻어 터지고. 그런데도 중요한 거는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계속 파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요, 부도가 안 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부흥을 이룬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문제를, 시험을 안 당한 사람은 아니에요. 시험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이긴 사람, 이긴 사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요, 병같이 상사다고, 작은 병을 자주 겪어야 큰 병이 안 걸린다고, 감기가 걸리는 사람은요, 암이 안 걸린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기에 함몰되고 짜부라지고 기끈하고 자살하지 않고 끝까지 파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중요합니다. 목마른 놈이 샘 판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여튼 약해 빠져가지고 밀리긴 밀리지만은, 뺏기고 밀리고 하는 건 이삭이지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한 우물을 계속 파는 거예요. 이게 왜 복이 되는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25장 25절 25장 20절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이 얼마나 끈질기게 파는 복을 받는가 하면 25장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해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5절 끝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걸 세 구절을 짬뽕을 하면 어찌 되는가 하면, 이삭이요 40살에 겨우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서 어떻게 됐어요? 알을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리브가가 얼굴은 예쁘지만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못 낳으니까요, 그때부터 애를 쓰기 시작하는데 한갑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과하고 알을 주소, 내 알을 주소, 기도를 줄기차게 한갑이 되고 6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여러분 이 아이입니다. 한갑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 사람이, 한 우물을 꾸준하게 판 사람, 이 사람이요. 부산에 선배 목사님 교회에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선배 목사님이 딸이 6이고 아들 하나예요. 김 목사, 아들 낳는 비결 가르쳐줄까? 뭔데에 놓을 때까지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놓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사모하고 갈급한 자를 만족해 하십니다. 목마른 자를 하나님이, 사슴이가 신의 물을 그래야지 그럴 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기도가 땡기고 기도를 하고 소원을 끝까지 가지고 그게 축복이에요. 안 될 놈은 소원도 없고 기도도 없고 막 냅둬 이래 살다 죽어버린다 그런 거 그래 살다 죽습니다. 내 속에 타는 목마름이, 갈증이, 소원이 있다는 게 그게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행하시고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복을 못 받을 사람은요, 소원이, 기도가 안 땡깁니다. 히딩크 감독이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 때 나는 지금도 배가 고프다 이러잖아요. 히딩크가 돼집니까? 배가 고프게? 국민들의 염원, 16강 진출, 막 대한민국 그때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한국 선수들아 운동장에 들어가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다 잡아먹여라, 이기려고 하는 열망이 있어. 의정부를 잡아먹고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금강산을 잡아먹고, 여기서부터 얼마 안 된다니까요. 북한은 내다보고 축복하고 꿈을 꾸세요. 주여 성질을 내게 주옵소서.
평양 신의주를 내게 주옵소서. 아, 네.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중앙에 딱 계시니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 네.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아, 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를 땡기게 하시고 막 쳐박아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끝내주는 기도, 끈질긴 기도, 포기하는 기도. 덩신 쪼다같이 튕기고 뺏기고 밀리고 쫓겨나고 부도나고 그러다 막 계속 파는 거죠. 요소 뺏기면 저가 또 파고 저거 누르면 또 파고. 그게 재주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안 되려면 중간에 기권하고 치아픈 거. 내 씨 못한 것다. 팠다 하면 또 뺏기는데 몰라 팔기고. 이삭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서 아들 야곱을 낳았지. 중간에 성질 급하는 것 같으면 한 50년쯤 기도하다 50살쯤 안 되겠다면 씨바지를 하나 두든지. 그랬으면 야곱이 안 태어나지요. 한갑이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을 따는 당상인 이삭도 한갑이 될 때까지 60년을 기도했어요. 끈질기게 기도한 사람. 그게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지치지 마세요. 기도를 잊지니 하고 기도를 며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큰 신뢰의 능력이 있는 분들도 얘기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이분은요 한 세 달은 꼬박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기도 한두 번 해봐. 우이씨 어째 내만 안 되나? 안 되긴 뭐가 안 돼? 더 하라니까요 아직도. 응답 받을 때까지. 야곱같이 주의 사자 바지까지 들고만 날이 새든지 다리뼈가 뽀사지든지 복을 주시든지 세리 밟아 지지더라고만. 그런 근성 간청하는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기도가 약하다니까요. 포시라 빠져가지고 기도 한 10분 하다가 아유 안 되겠다. 안 되지. 간절히 기도하는 건 간이 쩌리게 기도하는 거. 우물을 한 우물을 파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 그래서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 이삭은 무슨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2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따라합시다. 이삭은 르호봇의 복을 받았다. 르호봇의 복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삭은 다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도 싸우지 마세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 누굽니까? 거시기하고 자꾸 싸웠잖아요. 목자들이 자꾸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싸우는 게 싫어서 조카를 불러가지고 조카 로사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마음대로 골라잡아라. 여러분 삼촌이 조카한테 우리 싸우지 말고 선택을 해서 네 좋은 거 차지하면 내가 찌그레게 차지할게. 그래가지고 조카 로시 여호와의 동상 같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고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짜부러지게 했을까요? 그 롯이 딱 떠나고 난 뒤에 좋은 거 다 차지하고 양보하고 밀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지금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었다. 종과 행을 가로세로 세리 밟아라. 발바닥을 밟히는 거 다 아니거든. 조카 롯에게 양보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통팔달의 복을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양보하고 이기는 거예요. 이삭은 싸울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엉캉 이런 인간이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뺏기는데 은사 받은 사람이니까 싸울 것도 없어요. 싸우면 지니까. 너무너무 약해 빠지니까 이삭이 거기서 밀리면 이리 가고 여기서 밀리면 저리 가고 맨날 우물 뺏기고 도망을 다니니까 하나님이 르호봇의 복을 주시는데 그래 네가 서울에서 밀려가지고 또 부산 가고 부산에서 밀려가지고 일본 가고 일본에서 튕겨가지고 미국을 갔다 합시다. 그게 다 네 거다 이 말이요. 지경을 넓혀주신 거 그게 여러분 장소를 넓게 하시다 이게 르호봇이란 뜻이에요. 자기는 사실요 그 지경을 넓힌 거 아니에요. 점포 확대한 건 아니에요. 도망온 거예요. 도망온 거. 뺏기고 튕기고 밀리고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다른 곳으로 쫓겨가서 갔는데 왜 싸우는 것이라니까.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시험이 들고 시험이 들면 입맛 밥맛 살맛 다 떨어집니다. 싸우고 시험이 들면요 좋은 교회가 없어요. 시험이 들면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 되고 나쁜 사람은 더 나쁜 놈 된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싸우지 말고, 부부간에 싸우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부부간에 싸워서 이기면 배우자를 잃는다 이랬잖아요. 어떻게 싸울 데가 없어서 마누라를 때리잡으려고? 마누라를 때리잡으면 그 다음날 아침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부 싸움은 이기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윈윈 해야 되지. 니도 살고 나도 사는 방법을 가야 되지. 인간관계는 두드리 잡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이기면 전도할 때도 싸우지 마라 이러죠. 싸우면 어쨌든가요? 싸워서 지면 졌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을 끼고, 내가 이기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예수 안 믿습니다.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 소 털리면 씨 니나 가라 이러고. 감정을 상하게 하면 그게 이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보복을 하려고 하고 언젠가는 업어치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때 싸우면 집니다. 이겨도 감정 상하고 지면 지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이 르호봇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장소를 넓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삭이 받은 복은 다섯째로 뭘까요? 26장 13절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니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에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따라합시다. 다섯 번째, 이삭은 약한 복을 받았다. 약한 자의 복을 받았다. 이삭이 맨날 시기나 당하고 질투나 당하고 뺏기고 밀리고 쫓겨났는데 그게 왜 복이 될까요? 저는 이삭이 받은 여덟 가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이거로 봅니다. 약한 자의 복이다. 약한 자의 복이 뭘까요? 사람이요,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위인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영웅들은 본체가 강하고 등발이 장골이고 귀골이 강성하고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영웅들은 손 이삭처럼 약해 빠진 거, 맨날 얻어 터지고 바보 등신 축구 쪼다 같은데 하나님께서 약할수록 강하게 역사하신다.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데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 능력이 이빠이 됐을까? 그게 묘한 거예요. 약해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자식이 아파보세요. 자식이 건강한 자식보다 아픈 자식은 엄마가요 신경을 번쩍 씁니다. 이삭이 너무너무 약하니까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빡빡 조는 순간 죽어버리니까, 껍박 전화만 죽으니까 눈을 떼지를 못하고 집중하시는 거예요. 이게 묘한 거예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 은혜는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고, 부모 사랑은 없고 약한 놈, 아픈 놈한테 쏠립니다. 우리 형제가 오형제인데 큰형님이 진짜 잘생겼어요. 우리 큰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큰형님이요, 그 잘생긴 큰형님이 이혼을 두 판 하고 사업 말아먹고 살아가는 게 한심이 드심이 석심이야.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요. 내가 봐도 한심해. 우리 큰형님은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촌에서 땅 팔아 논 팔아 서울 올라간 게 돈이 얼마인지 몰라. 올라가봐야 뭐 밑빠진 독이지 뭐. 참 내가 봐도 속이 상하고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우리 큰형님이요. 과보로 자라면 안 된다니까요. 자생력을 길러주고 독립심을 길러주고 영적으로 홀로서기를 하고 믿음 찬 사람으로 만들어야지요. 엄마 아빠가 뭐 등 따시고 배부리 밀어줘가지고 언제까지 하려고. 아무리 부모가 고생해도요, 자식을 고생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고난 당함이 차라리 유익이라고. 고난 없이 자라면 그 애가 포시라와가지고 자생력이 없어가지고 유산을 100억을 물려줘도 하룻밤에 말아먹습니다. 어디 가도 살아남을 정도로. 저는 셋째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셋째가 왜 잘 사는지 아세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뭘 줘도 큰 형님은 장남이니까 맨날 새 가방, 새 옷을 사주잖아요. 그걸 강우희 형님, 양우희 형님, 강우희, 양우희, 문우희 저한테만 너덜너덜한 겁니다. 우린 또 천성이 알뜰한지라 길이길이 보존해서 동생 주려고 했더니만 막내의 동생 동우이, 그 새끼는 막내라고 불쌍하다고 새거 사주는 거예요. 큰 형님은 장남이라고 새고 막내의 저 새끼는 불쌍하다고 새고 내만 꼴꼴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셋째 딸, 셋째 아들이 잘 산 이유가 눈치가 구단이에요. 우리 그때 가서 밥을 안 주면 훔쳐먹습니다. 아침에도 빨리 일어나야 형님 씻다가 책상 밑에 붙여놓은 껌을 얼른 떼먹는 거예요. 안 그러면 껌도 못 집어보는 거요. 이게요, 그때는 서럽고 더럽고 앵꼬봤는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큰 형님하고 달라. 큰 형님은 포시라 와가지고 사건 터지면 엄마, 아빠 땅 팔아가지고 올려준다니까요. 돈을 보내봐야 밑빠진 독인데, 사람은 쥐가 시집가고 쥐가 장가고 쥐가 사업하고 자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큰 형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왜? 엄마, 아빠가 너무 귀하게 키워서 그런 거요.
여러분들이 고생해도요, 자식들한테 고생 안 시킨다고 버시락기 키우면 망합니다.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새벽마다 일나라 이놈의 자식아. 천대까지 복을 받을래? 삼사대 조질래?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면 가정재단을 쌓아라, 이 자꾸사. 말씀대로 살아라, 이 자꾸사. 그래 해야 되지요. 뭐, 오냐, 오냐 해가지고. 할아버지 수염 다 잡아뜯는데. 여러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큰 형님을 보면 답답해, 답답해. 어째서까, 어째 저래 돈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안 될 짓만 하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 형수님과 무사히 이혼을 하고. 살아가는 게 보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우리 아래 것들은 다 효자예요. 양호이, 문호이, 동호이, 우리 아래 것들은 다 효자라니까요. 달달이 어머니한테 용돈 붙여드리잖아. 엄마, 5만원 한돈 내로 물 쓰듯이 써라. 손에 할매 5만원은 큰 돈이요. 그럼 우리 어머니가 제가 달달이 농협에 붙여드린 용돈을 그걸 가지고 장터 가서 각기 우동을 부대찌개를 사 드실까? 그냥 댕길까요? 촌의 할매가요, 돈을 안 써요. 무서워서 돈을 안 쓰고요. 그 꼴랑 5만원 붙여주는 걸 안 쓰고 차곡차곡 모아놨다. 큰 형님 내리 어느 날 밑빠진다고 써야겠다. 내가 큰 형님 좀 주지 마라. 아우, 큰 형님 말라고 자꾸 주라. 그럼 엄마가 하는 말이, 이놈의 새끼들아. 너거는 먹고 살만 하지 않냐? 너거 큰 성이 얼른 풀려야지. 거기서 제가 깨달은 게, 부모님 사랑은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자식보다도 부도난 놈, 이혼한 놈, 시집 못 간 년, 하여튼 그런 게 눈에 밟히는 거야. 우리 큰 형님 장기 한 번 더 보내야 된다는 거야. 두 번 갔다니까 지금. 그게 부모님 마음이다, 이 말이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똑같아. 아, 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골도 꺾지 않으시고. 아, 네. 저와 여러분이 세게 나가면 복을 못 받습니다. 자꾸 약해지게, 엄마, 어쩌고? 하나님 앞에서 좀 애교를 피워. 하나님 내 무서워 못 살겠다. 하나님 내 잠도 안 온다. 어쩌고? 그러면 하나님이 괜찮다. 오디가드가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고, 막 이런비로, 몇점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막대기로, 짝대기로, 지팡이로. 예. 하나님이 보디가드도 하나님 커버해 주시면 됩니다. 약해야 보호하는 거예요. 이 원리가 그렇다니까, 원리가요. 그래서 너무 세게 나가지 말고. 혈기가 강해서 복을 못 받지. 욕심이 너무 벌떼 같아서 실망을 하지. 주님 앞에 늘 약한 듯이, 없는 듯이, 겸손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 불쌍. 그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면 팔자로 고치지. 하나님이 싸고 돌아야지. 니까지 이렇게 대가리 굴려가지고 얼마나 싸고 돌겠어요. 그게 수지 맞는 거예요. 아버지께 맡기는 게 빨라요. 아버지가 손길로 이리 오다 주시고, 아이고, 저걸 어떡하냐? 넘어질까? 쓰러질까? 자빠질까? 터질까 싶어서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가지고 카페 주시는 거예요. 이삭이 받은 최대의 축복은 제가 봤을 때 이겁니다. 너무 약해 빠져. 어째서까? 돈이 안 된다니까요. 맨날 터지고 뺏기고 희롱당하고. 배달한 형님 이스마엘에게, 그러니 하나님이요, 얼마나 애가 쓰이겠어요. 하나님, 저걸 백세에 주도 좀 좋은 걸 주자 뺏긴데. 빚을 빚을 해총 하는 걸 주나 놓으니까 앞가름을 못하고. 그러나 이삭이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늘 뺏기고 늘 밀렸지만은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네. 약한 자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의 영웅들은 본체가, 기질이, IQ가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일곱 번째, 여섯 번째. 하여튼 여덟 번째까지 나가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뭘까요?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따라 합시다. 이삭은, 이방인들에게 인정받았다. 이방인이 인정하는 복을 받은. 이방인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 이상하다 이거요. 빛을 그린다고 아비멜렉 비골고 나쁜 놈들이 이삭에게 우물을 뺏어갔거든요. 뺏어갈 것도 없어. 가게만 하면 가져가세요. 주면 될 거입니까? 쥐가 먼저 주고 도망갔다니까요. 쪼다 같은 게. 맨날 우물 다 뺏기고. 그래서 그때 아비멜렉 비골이 나쁜 놈들이 블레셋 장군이 군대 장관이 우물 뺏어갔어.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이삭 새빼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우물 돌리 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그것들이 놀래 자빠져. 아침 일찍 미스터 이삭 우물 가져가라. 어젯밤에 우리가 분명히 안 봤나. 지금 28절이 그 말이야. 어젯밤에 내가 보니까 왔다 너가 하나님 로봇도 대건보이 하나님이더라. 왔다 너가 하나님 쎄더라. 너는 쪼다 같아서 내가 쎄빼기 보고 뺏었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죽을 뻔안 했나. 오늘 밤에 나타나실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악수 악수 아침 조약 맺고 다시는 이 손 안 댈게. 이방인들이 와서 벌벌 떨고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커버하시고 하나님이 싸고 돈데 이방인들이 한 말이요. 이방인들 우리가 어젯밤에 분명히 안 봤나. 너가 하나님 무섭더라. 이삭은 아무 생각 없다니까요. 덩신같이 뺏기고 저쪽한테 찔끔거리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왔다 너가 하나님 로봇도 대꾸보이 하는 뽀디가도 하나님 이방인들이 우리가 분명히 안 봤나. 너가 하나님 쎄더라. 오늘 밤에 오시지 마라 해라. 저거 발로 와서 반납하고 화친조약 맺고 악수 땡기고 그러니 되지 뭐 그러니. 남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교회도 안 되기는 사람들이 저 사람 건드리면 안 된대. 하나님이 싸고 돈데 복의 근원인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인정하는 복을 받은 거예요. 일곱 번째 이삭이 받은 복은 창세기 26장 25절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따라 합시다. 이삭은 예배의 축복을 받았다.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는 축복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배드릴 때 나 주의 기쁨되리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도 우리를 싸고 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이삭은 성전도 없던 시대에 가는 데마다 돌멩이 쌓아놓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단을 쌓았더라. 예배에 성공하세요. 예배 앉을 때도 꼭 기둥 뒤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항상 자리를 앉아도 이게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이러다 그러잖아요. 자리를 좀 앞자리 앉고 은혜 받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말씀 한 구절 잘 들으면 정신과 병원에 열 달 되면 낫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죽게 상달되고 말씀이 감동이 되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전기가 통하고 닭살이 돋고 오줌이 나오려고 하고 우와 죽인다. 그때요 오줌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때 우울증이 싹 사라져.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면요 예배가 감동이 되고 막 은혜가 사무치면요 그때 암덩어리가 녹아낼 거야. 암이라는 놈이 우리 몸에서 자리를 못 잡는다. 신바람이 나잖아. 기가 펄펄 살아나고 막 그럴 때는 막 기가 살아나고 우리가 은혜 충만 받을 땐 세포가 춤을 추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게 산천이 춤을 추네. 산천이 춤을 추고 막 나무 이파리가 새파랗게 돋아나고 막 물된 동상같이 막 집구석이 벗어나고 변성하고 충만하고 아 새끼가 돋아나고 막 되지 뭐. 할매 얼굴이 막 화사하기 볼떡거리하기 막 호박꽃이 피고 그러면 되지 뭐. 바람이 나는 거야. 신바람. 예수 믿으면 팔자를 거치고 막 속에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시함으로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막 샬롬.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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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샬롬 하면 살롬이 되는 거잖아. 이삭은 가는 데마다 돌멩이 쌓아놓고 주여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이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 하나.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예배 때 앉아서 삥하게 해가지고 주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인데 설교는 짧게 끝나야 될 텐데 언제 끝날라고. 그러면 그 인간은 가슴에 손을 놓고 회개해야 돼요. 예배가 지겹고 예배가 맛이 없고 예배가 답답하면요 그게 병든 증거입니다. 은혜 받고 축복 받을 사람은 예배가 사모가 되고 막 예배의 감격이 막 파릇파릇 돋아나고 막 찬송 부를 때 아따 오늘 설교도 하지 말고 막 찬송만 계속했으면 좋겠다. 말씀 들을 때 아우 김은호 목사님 진짜 행설에 은혜 받고 수설에 축복 받는다 하더만 진짜 재밌다. 재밌잖아. 그렇다고 내용이 건데기가 없습니까? 그렇다고 재미가 없습니까? 제 설교만 들어도 사업을 해도 된대. 이 설교 듣고 우울증이 안 떨어지는 건 인간도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내 우울증이 안 떨어져요. 약한 자를 복을 주시고 있다는데. 약해도 괜찮아. 비실거리고 약해도 목사님 저는 대표기도 잘 못하고 목사님 저는 찬양도 못하고 못해도 괜찮다니까. 아멘.
못해야 약해야 복을 주신다 하는데 어떻게 잘하려고 길을 써요. 성공 제일주의 무슨 성공의 환장 한철하는 그렇게 스트레스 강박관념에 조급증에 빠질 이유가 없어.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냥 밀고 나가서 주님 내 못한 다음에 찬송도 못하고 내 대표기도 시키지 말아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 약해야 커버해 주시고 약해야 뿌듯하게 주시네. 저는요 이삭이 하나님 믿고 나니까요 내 약함에 대해서 자유가 오더라고요. 약한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없는 거 안 되는 거요 기죽지 마세요. 약해야 복을 받고 그 약함을 어떻게 깨닫냐, 예배 드릴 때 깨닫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은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다 보면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이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청종할 때 암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되겠다 나도 기도를 해야 쓰겠다. 이삭 저런 인간도 하나님 들어 쓰시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세요. 예배 잘 드리는데 목을 거세요. 예배라는 게 무슨 시간이나 때우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하는 한 시간이 귀하고 즐겁고 소중하고 하나님 간이가 만나는 시간, 가장 구별된 시간. 오늘 이 시대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부흥이 일어나고 신령에 불이 붙고 예배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가 일어나면 그때 회복의 치유가 회개의 폭포 같은 눈물이 쏟아지고 그때 결단하고 작정하고 그때 부흥이 일어나고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26장 34절 에서가 40세의 헷족 속 버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근심 덩어리를 남겨주신다. 이 집안이 그렇게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이 이삭을 싸고 돌았지만은 마지막 축복은요 아들 놈이 애물 딴지요. 아들 에서가 장남이 헉 엉뚱한 데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이방 가서나를 데리고 오니까 엄마 아빠가 아비 이삭 부인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심 덩어리가 뭐예요? 장남이 문제예요. 장남. 아들 한 놈이 넌 놈이 저게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실까요? 기도 제목을 남겨두십니다. 거기 저주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고 그것 때문에 엎드리고 겸손을 감당해야 축복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 일부러요 그런 애물 딴지를 기도 덩어리를 남겨주시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작은 기도 때문에 큰 위기가 넘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십니다. 약하니까 안 되니까 답답하니까 똥줄이 땡기니까 그때 기도하다 권능을 더집습니다. 애물 덩어리 근심 덩어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 근심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여덟 가지 복을 받았듯이 여러분 가정에 이런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부흥을 이루어서 본때 있게 쓰임받고 축복의 또 다른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